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그런 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펠팅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펠팅. 엄청나게 펠팅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뜨개 인생에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 할 얘기는 세탁입니다. 세탁에 대한 저의 약간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정답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과 만났을 때 변형을 일으키는 거. 그것은 지금 말하는 세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리 스와치를 통해서 미리 물에 적셔보고 이 실의 주 성분들이 물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가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물과 만났을 때 수축하는 편물인지 또는 늘어나는 편물인지. 그래서 얘가 물과 만났을 때뭐 옷이 많이 줄었어요. 옷이 많이 늘었어요. 요런 거 말고요. 세탁을 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펠팅이 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늘어진다거나 내가 스와치로 경험하지 못했던 세탁의 문제로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세탁은 딱히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뜨개 편물은 드라이하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소중하게 만든 모든 편물이 기계 세탁을 통해서 상하는 게 너무 속상하니까 무조건 드라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뜨개인으로서 내가 만드는 모든 편물을 드라이할 수는 없죠. 저는 뜨개 옷을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나누어서 세탁을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드라이한다. 그쵸? 두 번째 방법은 손빨래한다. 손빨래 조물조물. 세 번째 방법은 기계 세탁한다. 세탁기를 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건조기 돌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소중한 편물은 설마 건조기 돌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건조기는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눈 구분, 세탁 구분법은 보통 소재에 따라서 나누게 돼요. 아주 러프하게, 첫 번째로 면사, 또는 뭐 비스코스, 또는 밤부, 또는 뭐 여름 소재들 있죠. 폴리도 좋고요. 매트한 질감의 실들은 저는 세탁기 세탁을 하는 편입니다. 세탁기 세탁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편물보다 조금 작은 세탁망. 그래서 세탁망을 크기별로 많이 구비해 놓는 편이고요. 거기에다가 편물을 넣고 단독 세탁을 합니다. 세탁기에 넣고 울코스로 돌려요. 세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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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넣고요. 탈수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말릴 때에는 이렇게 잘 펼쳐서 뉘어서 말립니다. 뭐 면사나 이런 거는 섬유유연제도 쓰는 편인데 린넨은 섬유유연제가 안 좋다고 하죠.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이런 면이나 이런 여름 소재들은 웬만하면 세탁기 세탁을 해서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편물이 물과 만났을 때 수축하니 늘어지니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세탁을 통해서 큰 변형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경험상 약간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린넨을 뜨다 보면 약간 먼지가 좀 많이 날리는 실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실들은 한번 세탁기 세탁을 했더니 그 먼지들 뭉쳐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뜨면서 우리는 느끼잖아요. 아, 이 실이 먼지가 많구나. 그럴 경우에는 손빨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막 먼지가 뭉쳐서 나오면 돌돌이 같은 걸로 살짝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여름 옷들은 우리가 세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입고 세탁하고 한번 입고 세탁하고 보통은 그렇게 될 텐데 웬만한 여름 옷들은 저는 기계 세탁을 해도 크게 그리고 자주 세탁을 해도 크게 변형이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면사 같은 경우는 보풀 생길 수도 있겠죠. 자주 세탁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풀 제거기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요것도 한번 세탁을 했거든요. 요렇게 세탁망에 요렇게 통 넣어가지고 세탁기로 통해서 울 세탁했어요. 요런 유는 기계 세탁해도 크게 변형이나 문제가 없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소재도 세탁기 세탁했습니다. 저는.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 돌리고 탈수까지 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가 진짜 진짜 많이 뜨는 이제 겨울 스웨터 종류일 것 같아요. 울 소재, 요런 매트한 소재의 울 소재, 요런 아이들은 아니면 합성 섬유, 울과 아크릴이 합성됐다거나 요거는 이제 니픽스의 팔레트라는 실이고요. 울백 실이거든요. 요런 매트한 질감의 울백 실. 요거 같은 경우는 낙양모사의 어울림이라는 실인데 울 60에 아크릴 40 요런 식으로 이제 합성 섬유들 요런 친구들은 저는 이제 손세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런 뭐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요렇게 넣어서 울 샴푸 조금 넣어서 약간 조물조물 손세탁하고요. 그리고 샤워기로 헹궈내고 이제 꼭 짠 다음에 이제 수건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위에 이렇게 니어서 말리는 편 또는 요런 친구들은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세탁망에 넣어서 그 탈수만 세탁기 돌립니다. 그러면 물만 꼭 짜져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니어서 말리면 금방 마르고요. 우리가 떴던 아이마라는 울 베스트인데 얘도 울 100이죠. 손세탁 후에 세탁기에 탈수만 돌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없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울 성분은 세탁을 그렇게 자주 해줄 필요는 없어요. 옷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세탁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공정 과정에서 분명히 먼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싹 이렇게 씻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깨끗한 상태로 입을 때 우리가 보통 겨울에 울 소재의 옷들을 입을 때 맨살에는 잘 안 입고 아무래도 안에 이제 뭔가 이너를 입거나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여름처럼 뭐 우리의 몸에 나오는 이물질이나 땀에 취약하지 않아요. 얘가 천연 소재다 보니까 스스로 약간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서치를 해보니까 이 천연 소재는 온도 습도에 따라서 스스로 수축하고 팽창하면서 이 자체로 약간 세정력을 가진다 해요. 그래서 뭔가 먼지 같은 것들 스스로 다 털어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계절에 한 번씩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옷을 다 입고 이제 봄이 왔거나 또는 이제 더 이상 입지 않을 계절이 되면 전체적으로 손세탁을 한번 하고 세탁기 탈수 돌리고 이제 니어서 한 번씩 말려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게 이 사태가 벌어진 헤어리한 아이들이에요. 헤어리한 아이들은 특히 약간 모헤어를 사용하거나 뭐 라쿤 헤어 이런 식으로 뭔가 헤어가 조금 많이 복실복실한 그런 친구들 있죠. 앙고라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저는 드라이를 맡기는 편입니다. 헤어리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세탁기 세탁을 통해서 세탁을 하면 진짜 확실히 이런 사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드라이를 맡기는 편이고요. 얘도 손세탁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손으로 조물조물한 다음에 펼쳐서 말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탁할 때도 되게 꾹꾹 짜면 이 편물 자체가 이 모헤어가 들어간 이 소중한 편물 자체가 되게 손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약한 편물들은 무조건 드라이를 맡기는 편입니다. 얘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제가 얘를 떴는데 이제 포근 꽈배기 가디건을 이제 만들려고 도안을 만들려고 얘를 떴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핏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모헤어를 섞어서 떴거든요. 그래서 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선 놔두고 새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개 덩그러니 남게 됐죠. 그래서 얘를 손빨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이제 물에 조물조물 빨았어요. 꽈배기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편물 자체가 조금 두껍잖아요. 꽤 이제 물이 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좀 살살살살 짠다고 해도 얘가 탈수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세탁기 탈수를 해봐야겠다. 어차피 얘는 실험용이니까 이러면서 얘를 이렇게 그 작은 세탁망 평소 하듯이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 에 탈수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얘가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고 세탁기가 너무 많이 돌아갈까봐 수건도 몇 장 넣어줬어요. 그렇게 이렇게 탈수가 해서 나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10분 만에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물 온도도 0도로 했거든요. 물 온도도 냉수로 했거든요. 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런 헤어리안, 모헤어를 섞었다. 그럼 저는 무조건 드라이를 맡기는 편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펠팅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 제가 손세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펠팅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사실 한번 해봤거든요. 이런 헤어리한 질감들은 무조건 드라이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트한 질감의 올 성분들은 사실 드라이 맡길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세탁이 좀 용이한 그런 실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어른이 입는 옷은 사실 한 계절에 한 번씩 드라이를 맡기면 된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는 옷은 사실 어린이집 한번 갔다 오면 무조건 빨아야 되잖아요. 복덩이 옷을 떠줄 때는 보통 면사를 사용합니다. 면사는 사실 막 자주 세탁을 해도 되니까 그런 세탁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면사는 보온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렇게 따뜻하게 떠줄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엄마 마음에 내가 추우니까 얘도 추울까봐 뭔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면사로 다 오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나는 조금 따뜻한 옷을 떠주고 싶다 울 그러면 이제 슈퍼워시 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슈퍼워시 울이고 요거를 세탁기에 매번 돌립니다. 이렇게 세탁망에 넣어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이제 니어서 말려요. 그런데 슈퍼워시 울은 정말 약간 변형이 많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변형이 적다는 말이 보풀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울 성분들은 보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면사도 보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풀 제거기를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저 아기 옷 같은 경우는 보풀 제거기를 계속해서 돌리거든요. 한 두세 번 빨면 한 번 돌리고 두세 번 빨면 한 번 돌리는데 거의 매번 돌릴 때마다 새 것처럼 유지가 돼요. 이 슈퍼워시 울이 오히려 보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얘는 낙양모사의 울소프트라는 슈퍼워시 100% 실이고요. 굉장히 보드랍고 얘가 4mm 정도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이들 입었을 때 너무 두텁지 않고 저는 이게 아기 옷 뜨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옷은 울 성분을 뜨고 싶다. 그러면 다 울소프트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용? 은 슈퍼워시 울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선물하는데 나 이거 선물해주는데 이거 미안한데 매번 드라이 맡겨야 돼 이렇게 하면 사실 입는 사람도 좀 그렇게 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막 빨아도 돼 이렇게 말하고 선물하면 사실 좀 편하거든요. 이거 세탁기 자주 빨고 해도 된다. 그런데 보풀 제거기 한 번씩 돌려줘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아기 옷은 저는 요 슈퍼워시 울을 많이 애용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요렇게 실 밑에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기계 세탁하지 말라. 요거는 그늘에서 뉘어서 말려라. 요거 손 세탁해라. 30도 물 괜찮다.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매트한 울 소재니까 손빨래하고 그 뉘어서 말리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탁을 정말 정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세탁했을 때 두려움? 그리고 실패도 한두 번씩 다 겪어보시고요. 세탁이 늘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세탁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실마다 성분이 다 달라서 세탁의 기준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손빨래 해주세요. 저 웬만하면 드라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실패가 없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뜨개 옷을 드라이 할 수 없고 요 정도 편물들은 세탁기 세탁해도 되더라 정도를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행하는 세탁의 과정들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탁의 약간 가늠길 정도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